It's a 9 to 5. Ain't got no time for you and I. Get it right. 자, 지금부터 같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겨울이거든요. 가을이 없어졌어. 가을 메이크업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가을 나 뭔가 브라운의 모브 느낌 가득한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추워진 거예요. 가을옷 또 몇 벌 사놨는데 뭐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외출 한번 못하고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완전 겨울이 돼가지고 자, 오늘은 겨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전기장판 꺼냈어요, 저도. 일단은 겨울이니까 마드망 파랑 토너 패드. 다른 거 쓰다가도 돌아온다는 파랑파랑 패드. 저는 정말 다른 패드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이 파랑 패드더라고요. 화장하기 전에 쓰면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화장 들뜨시는 분들한테 진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토너 패드 먼저 써주고 겨울마다 제가 다시 꺼내는 화장품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약간 몰랑이 분들 알 수도 있어. 이거 패키지가 리뉴얼 돼가지고 바뀌긴 했지만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즈 인헨싱 앰플. 자, 전기장판 꺼낼 때쯤 여러분 이니스프리 블랙티 다시 꺼내야 돼요. 저는 겨울에 후리스, 전기장판, 블랙티 이 세 가지는 빼놓지 않고 이 3대장은 꼭 꺼내는 제품이거든요? 다른 앰플도 써봤지만 확실히 이 블랙티 티만큼 뭔가 이 보습감? 뭔가 이 쫀쫀함은 채워주는 애가 잘 없어. 요즘에는 이 블랙티랑 VT의 PDRN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블랙티랑 PDRN이랑 같이 써도 괜찮긴 하거든요. 요즘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거의 뭐 쌩얼로 돌아다녀도 될 만큼 요즘 피부 상태 완전 리즈거든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은 게 스킨케어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화장하고 나갈 때도 전에는 막 쿠션에 컨실러에 파우더에 막 뭘 엄청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진짜 가볍게 외출할 수 있다라는 점? 아, 이 진짜 피부가 주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아 스킨케어의 중요성을 격하게 느끼면서 피부 관리 진짜 최고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닥터지의 블랙 스낵 크림인데 최근에 은근히 빠져가지고 잘 쓰는 제품이죠. 바를 때 자체는 약간 리치한데? 라는 느낌이 아주 살짝은 있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서는 피부에 올려보면 피부 자체가 뭔가 실키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가 그냥 맨들맨들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형 자체가 좀 신기해가지고 몰랑이 분들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조하다 보니까 헉슬리 립밤. 이 컬러 이쁘다. 오늘 처음 써봤는데 이름이 너무 작아 안 보여. 진짜 나 같은 애들은 어떻게 이거 보라는 거야. 이거 멀리 봐도 안 보이고 가까이서 봐도 안 보이고. 요즘 또 유행인, 요즘 또 인기 많은 무지개 멘션. 저도 구매해봤거든요. 나 또 유행에 뒤처질 수 없지. 구매해서 써보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잘 쓰는 쿠션은 무지개 멘션이랑 힌스 쿠션이요. 커버력을 찾으시는 분들은 힌스가 좋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얇고 안 바른 듯한 느낌을 찾는다면 무지개 멘션이 괜찮을 것 같아요. 힌스도 잘 쓰는데 힌스가 생각보다 다크닝이 약간 느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커버할 것도 없고 피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무지개 멘션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패키지는 너무 큰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너무 작아. 쿠션 퍼프도 조금 작죠? 얼굴을 두드릴 때 여러 번 두드려야 되고 불편한 거 또 하나가 거울이 안에 라벨링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울을 보는데 속 시원한 느낌이 없고 굉장히 작은 미니 거울로 내 얼굴을 들여다봐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냥 뭐 얘 자체가 예쁘니까 봐줄만 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걸 라벨링 떼어버리고 싶다.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진짜 요즘 완전 리즈 그 자체. 내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피부 상태가 제 기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요즘에 뭐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무지개 멘션 쿠션만 깔아줬고요. 너무 만족스럽네. 요즘에는 아이브로우도 많이 그리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3CE의 스무더 제가 몇 년째 진짜 애용하고 있죠. 여덟 번째 컬러가 약간 애쉬기가 들어가 있어서 결만 채워줄게요.
몰랑이 분들은 눈썹 바꿔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요즘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어서인지 분위기 변신도 해보고 싶고 눈썹을 바꿨을 때 느낌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과감하게 여기를 이렇게 밀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확 밀어버리고 싶어요, 뒤쪽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이섀도우는요, 타르트인데요. 제가 좀 뿌게 먹었어요. 아, 떨어뜨렸는데 이게 완전 아작났더라고요. 타르트에 주쉬 아마조니안 클레이 팔레트라는 건데 딱 딸기 우유가 잘 어울리는 색감이죠. 떨어뜨려가지고 새로 구매하려고요. 아래 있는 블라썸이라는 컬러거든요. 얘 써줄게요. 최근에 굉장히 뮤트하고 여리여리한 발색감에 국내 섀도우 팔레트 쓰다가 타르트 쓰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 알아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야채만 먹다가 고기를 먹은 듯한 느낌? 그리고 뭐 염분 안 치다가 염분 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타르트 써보고서는 아, 그치 그치 섀도우 팔레트는 이래야지 이게 바로 발색이지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포라 갈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올영이나 화장품들 이것저것 써보는데 다 너무 여리여리 뭔가 너무 뮤트하고 약간 흰기 돌고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사볼까 해도 항상 비슷해가지고 고민이 되다가 타르트 써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두 번째 있는 게 로즈라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도 써볼게요.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좀 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난 이렇게 베이스 컬러가 진한 게 좋더라. 아래 그대로 로즈 컬러 써볼게요. 데이지크의 슬림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써주고요. 아래쪽에 굉장히 진한 브라운 컬러가 있거든요. 아이라인도 풀어줄까봐요. 파라다이스 컬러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도 줘볼까봐요. 오늘은 뭔가 너무 공들인 듯한 느낌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대충 살짝살짝 건드리지만 오 예쁘다! 하이라이트 컬러 너무 예쁜데?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딸기 우유 색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살짝살짝만 눈 아래쪽에도 하이라이트 살짝씩 줘볼까봐요. 오 되게 잘 들어간다. 오 이렇게 오 살짝 더 눈은 위아래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톡톡카라의 블랙 지금은 10mm에서 11mm 눈에 포인트만 줘볼까 봐요. 울렁이분들 메이크업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이 톡톡카라를 진짜 잘 써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있죠? 거기서 이 비슷한 거를 할인하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톡톡카라 같이 이런 느낌이 아니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 미세한 한 끗 차이인데 눈에 붙였을 때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다가 실패 왕창하고서 다시 톡톡카라 써주고 있어요. 몰랑이분들 저는 다른 거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가격 자체가 톡톡카라가 나쁜 편은 아닌데 조금 더 싼 거 없을까 하다가 괜히 돈만 버렸다. 다시 이렇게 대용량으로 할인해줬으면 좋겠는데. 블링톡이라는 건데 제가 이런 걸 약간 중국에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언더는 생각보다 쓸만하긴 해요. 언더 5mm가 딱 적당해가지고 저는 이 제품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씩 콕콕 붙여도 괜찮긴 하거든요. 하나씩 붙여주면 포인트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사용했었던 소내추럴 마스카라 픽스로 군데군데 속눈썹만 채워줄게요. 이 마스카라가 뭉침이 없이 진짜 묽게 올라가는 약간 밀가루 반죽같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진짜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써보면 엄청 가벼워가지고 속눈썹 붙이고 나서 써도 괜찮아요. 블러셔는 VDL의 페이보린 라벤더라는 컬러 써줄게요. 안쪽에만 살짝 라벤더 컬러로 올려주고 얼굴 전체에 약간 핑크톤이 돌고 싶어서 약간 코 옆쪽도 살짝살짝씩 좀 쓸어줄게요. 딸기 우유 같은 느낌으로
아까 타르트 썼던 것 중에서 로즈 있잖아요. 이 컬러가 너무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제그 진짜 생장미 그 자체? 섀도우 팔레트로 나왔지만 저는 블러셔로 정말 잘 써주기 때문에 라벤더 컬러 위에다가 살짝씩만 얹어볼까 봐요. 지금 쓰는 거는 너무 유명한데 페리페라의 핑크 짬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겨울철만 되면 저는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핑크 짬바 꼭 꺼내거든요. 이 핑크 짬바, 핑크 짬바, 짬바로? 입술 위에 블렌딩 해볼까 봐요. 몰랑이 분들 신상 틴트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존에 집에 너무너무 잘 쓰던 틴트 있으면 그거 다시 재활용해보세요. 저도 핑크 짬바 쓰고 있는데 다시 봐도 너무 예뻐. 역시 유명한 애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이거 인셀룸의 미스트로 살짝 코팅만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었던 파라다이스, 펄이 은은하게 있는 조금씩 포인트 줄 거예요. 코끝도 살짝 주고 이슬 끝에도 살짝씩 줘볼게요. 전체적으로 풀 컬러 넣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It's a matter of fun. Ain't got no time for you and me.